안녕하세요, 하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레진 리뷰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바로 이슬레진에서 나온 이슬레진 하이퍼 스피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슬레진 측에서 협찬으로 상품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슬레진 스토어에 소식 알림 설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신상 레진 소식을 듣고 냉큼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배송을 받았는데 딱 그날 협찬 후에 DM이 온 거예요. 택배 상자가 제 책상에 있는데 제가 너무 빨랐던 거죠. 여하튼 안 그래도 궁금하던 제품이었던지라 신나게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하트 쉐이커를 만들어보려 해요. 틀은 투명하게 뽑고 안쪽에는 이슬레진 조색제를 사용해서 색을 채워보려 합니다. 그리고 기포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샘플과 차후 황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틀도 같이 만들어줄게요. 이제 레진을 교번해볼게요. 이슬레진 하이퍼스피드는 무게비로 주제 2, 경화제 1의 비율입니다. 저는 먼저 주제 8g, 경화제 4g, 총 12g을 교반해줬어요. 권장 작업량은 1회 작업 시 60g 이하, 두께는 1cm 미만이라고 하네요. 좁고 높은 몰드나 대량 작업 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연기가 나면서 끓어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해주세요. 교반 직후 점도는 저점도에서 중점도 사이인 것 같네요. 경화 시간에 따른 점도 변화는 나중에 도밍을 하면서 자세히 관찰해볼게요. 기포가 빠지도록 잠시 기다리는데 벌써 뜨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슬레진 스피드는 경화 시간이 짧은 레진의 특성상 경화열이 있는 편이어서 과발열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열에 약한 소재랑 같이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눈에 보이는 기포들을 송곳으로 끌어올린 뒤 라이터를 살짝만 사용해서 제거해줬어요. 이번에는 여러 몰드에 한꺼번에 부어줄 겸 좀 더 많은 양인 총 30g을 교번해볼게요. 작업하면서 보니 레진의 냄새가 거의 안 느껴지네요.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 쓰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몰드를 하나씩 채워볼게요. 경화되도록 기다려줄게요. 경화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1시간 만에 타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원형틀만 먼저 빼봤는데 말끔하게 타령이 됐어요. 아직 완전 경화가 되진 않아서 약간 말랑하고 힘주면 좀 구부러져요. 이제 마저 기다려보겠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잘 굳었을지. 단단히 경화가 잘 되었습니다. 스피드 레진이라고 나온 제품들 중에서 실제로는 경화 시간이 더 걸리는 것들도 있는지라 과연 이슬레진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슬레진 스피드는 실제로 3시간 만에 경화가 다 되네요. 이번에는 기포를 한번 봐볼게요. 원형 틀은 기포 없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얇고 넓은 몰드여선지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졌네요. 이중 쉐이커 틀도 봐볼게요. 이 몰드는 특히나 틈이 좁아서 기포 생기기가 쉬운데 기포가 거의 안 보이네요. 하트 틀은 작은 기포가 약간 보이지만 원형 틀은 또 기포가 거의 안 생겼어요. 이슬레진을 좀 더 사용해보고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보다 안정적으로 기포 없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쉐이커를 맞아 만들어 볼게요. 하트 쉐이커 뒷면은 사포질을 해서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었어요. 테두리에 UV 레진을 바른 뒤 OHP 필름을 붙여줄게요. 쉐이커 안쪽은 계획했던 대로 색을 채워줄게요. 이슬레진 조색제를 사용해서 무지개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주제에만 조색제를 섞어줬어요. 아무래도 여러 색을 조색하다 보면 경화가 많이 진행될 것 같아서요.
미슬레진 주택지의 장점 중 하나는 발색인데요. 소량으로도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양을 조색하실 때는 조금씩 덜어서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경화지도 비율에 맞춰 넣어 교반해주고 중간색들도 만들어줬어요. 이중 쉐이커 바깥쪽을 무지개 색으로 채워볼게요. 레진을 조금씩 넣어가며 색의 자리를 잡아줬어요. 경계면은 송곳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레인보우 작업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만큼 예쁜 것 같아요. 하트쉐이커는 밤하늘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별빛을 표현할 글리터도 넣어줬어요. 경화해줄게요. 확실히 경화 시간이 빠르니까 여러 단계 작업을 진행해도 부담이 적네요. 이중 쉐이커부터 속재료를 넣어줄게요. 바깥쪽은 작은 사이즈의 비즈들 위주로 넣어줬어요. 모처럼 만든 무지개 배경이 가려지지 않도록 색이 진한 재료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중앙 쪽은 드라이 쉐이커로 마무리할 거라 좀 더 크고 소리가 잘 나는 재료로 채워봤어요. 밤하늘 하트 쉐이커 안쪽에는 펜던트도 달아줄 거예요. 드릴로 위부터 관통해서 안까지 구멍을 뚫어줬어요. 9핀에 펜던트를 끼워주고 길이에 맞게 짧게 잘라줬어요. 9핀 끝에 UV 레진을 바른 뒤 구멍에 넣어줍니다. 9핀 주변에 UV 레진을 발라서 단단히 고정시킬게요. 하트 쉐이커는 밤하늘에 어울리는 색상 위주로 AB 다이아와 작은 버블 구슬을 넣어줬어요. 이제 테두리에 고점도 UV 레진을 바른 뒤 필름을 올려줍니다. 올도 채워졌습니다. 레인보우 쉐이커는 바깥쪽에만 오일을 넣어줬어요. 앞면도 꾸며줄게요. 안쪽이 잘 보이도록 심플하게 꾸며봤어요. 이제 도밍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기름때 없이 빤딱하게 도밍이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교반하며 생긴 기포가 없어지길 기다리면서 점들 변화도 봐볼게요. 15분 정도 지나니 레진이 길게 늘어질 정도로 경화가 진행되고 점도가 높아졌어요. 이때 교반컵을 만져보면 발열이 꽤 느껴집니다. 저는 교반 후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도밍을 해줬습니다.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름띠도 안 생기고 잘 굳었습니다. 빤딱하네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는 레진에도 영향이 가는지라
과연 기름때 없이 잘 도밍이 될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이 정도면 도밍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뒷면도 마저 도밍해주고 뒷고리에 걸어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이슬레진 하이퍼스피드로 만든 쉐이커 완성입니다. 무엇보다 경화시간이 짧은 게 정말 좋네요. 경화시간 대비 기포 발생도 적고 도밍 시 기름때 없이 안정적인 경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궁금증, 황변. 사실 경화시간이 짧은 레진들은 특성상 황변이 좀 있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나타나는 거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형틀을 창가에 걸어두고 관찰해보려 합니다. 과정은 제 블로그에 기록해놓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